우리 당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100마디 좋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 한마디 나쁜 얘기를 했을 때 그 피해가 훨씬 더 큽니다. 근데 과거에 우리 저기 주호영 후보자께서 그 지금 뭐 지난번에 세월호 관련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세월호 관련해서 조금 약간 설화를 겪으신 적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뭐 생각이 바뀌셨는지 아니면은 지금 계속 유지를 하시는지 그 저기 제가 묻고 싶습니다. 제가 뭐 이거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다. 앞으로 대형사고가 국가가 네. 돈 다 대주느냐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. 예. 답변 바랍니다. 저는 지금도 소신에 전혀 변함이 없고요. 그 말의 앞뒤를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그 당시 정책위 의장하면서 민주당과 세월호 보상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수도세, 전기세, 상속세 면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가 그 앞에 보면 있을 수 없는 처참한 사고이고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손해배상에 들어가서는 교통사고 배상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다. 그게 제 말의 정확한 의도입니다. 그런데 그날 대변인이 그 발언을 못나가게 취소해달라고 하면 제가 취소하지 않았습니다. 않았고 유가족들을 항의하러 왔습니다. 그래서 제 말씀 다 보고 이게 잘못된 게 있습니까? 그러니까 잘못된 건 없는데 기분 나쁩니다. 이래 됐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재판에서 손해배상 범위는 그대로 다 지켜졌습니다. 다만 세월호 유족들에게 배상이 많이 나간 것은 1,500억 국민 성금이 더 가해로 갔기 때문에 그렇고 제 말의 교통사고 배상 범위로 손해배상이 정해져야 된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나라 사법 원칙으로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차명진 후보도 아마 비슷한 얘기를 할 겁니다. 그 본인 얘기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하는 걸 다 들어보면 괜찮다. 괜찮은 거고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문제는 그 내용 중에 일부라도 우리 사회적인 공감과 떨어지는 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런 말 특히 아픈 부분 사회적으로 아픈 부분 사람들이 많은 부분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나머지 우리 조 후보 같다네. 그 아까 조관 교수 말씀이 제일 맞습니다. 말은 맞는데 기분 나쁘다. 막말은 다 논리가 있습니다. 근거도 있습니다. 일정 부분 또 지지하는 사람 공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대상이 1분 지났습니다. 느꼈을 때 자기를 배제하고 배척하는 그 마음이 아픈 겁니다. 상처를 주고 그래서 우리는 늘 그걸 의식하면서 말이 맞더라도 논리가 있더라도 내가 저 사람을 배제하고 배척하고 폄하하고 말하는 건 아닌가라는 걸 우리 모두가 늘 고민해야 될 걸로 봅니다. 시간 남았으니까 예. 우리가 야당으로서 여당을 강하게 견제하는 것과 막말의 경계가 상당히 애매합니다. 각자가 상황마다 유의해서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막말 프레임으로 우리가 여당에 대한 비판이 무력화되거나 입막음하는 일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 중 하나입니다. 예, 좋으신 말씀입니다. 그런데 이거 저희들이 질문을 안 드린 것 같은데 막 하셨는데 한 20초 정도는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더 이상 6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상으로 저희들은 마치겠습니다.